자, 그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실린더의 점검과 정비라고 해서요. 이제 마모량을 측정을 하는 거죠. 마모량. 마모량을 측정을 할때 여기 내부에 뭘 끼우느냐. 자, 텔레스코핑 게이지라고 해서요. 텔레스코핑 게이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T 모양으로 생겼어요. T 모양으로 생겼는데 내가 손으로 누르면은 여기 바가 이렇게 두개뚝 튀어나와가지고 손으로 누를 때마다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오므려졌다 펼쳤다 하는 장비입니다. 걔를 어떻게 오므려서 여기 실린더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장력을 딱 해제하는 순간 얘가 벌어질 거예요. 실린더 직경만큼. 직경만큼 벌어진 상태에서 위에 이제 고정한 나사가 있어요. 고정한 나사를 돌려서 어떻게 T 모양 그대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빼내는 겁니다. 빼내서 T 길이를 이제 외측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서 외경을 길이를 재는 놈 가지고 어떻게 상, 중, 하부 이렇게 크게 세 군데 그리고 이렇게 맞으면 안 되니까 수직 방향까지 총 여섯 군데에서 측정을 한다는 얘기죠.